쇼바늘을 사용해서 어깨 리본 스트랩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스트라이프 무늬의 원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들은 가위, 그리고 단수링,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코바늘은 7호, 그리고 5호와 6호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실은 파인 램스울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해 줄 건데요. 총 13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색상으로 사용되는 실이 있고, 스트라이프 무늬에 사용되는 색상 A, B, C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색상은 3볼, 그리고 색상 A는 4볼, 색상 B와 C는 각각 3볼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메인 색상은 725번이고요. 그 다음에 A 색상은 717번, B 색상은 731번, 그리고 C 색상은 736번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먼저 원피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원피스는 상의 부분과 하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상의 부분에 사용된 실은 메인 바탕 색상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에 사용된 색상 A, B, C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색상 A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얇게 들어간 스트라이프 무늬는 메인 색상을 사용해 주었어요. 만드는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를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원피스의 하의 부분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 방향으로 원피스의 상의 부분을 만든 뒤에 마지막으로 스트랩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얇은 스트라이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코늘림이 있어요. 상의 부분에서는 첫 단에서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가운데 부분 사슬을 만들어서 색상 A를 사용해서 시작해 볼게요. 만들기에 앞서서 실 연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 연결 방법 보여드릴게요. 두 실을 겹쳐서 놓아주시고요. 이쪽 실은 반대편, 이쪽 실은 반대편에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 먼저 한쪽 실을 반대편 부분에 감아주시고요. 감아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끝부분을 당기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도록.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반대편에 매듭 지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을 때 실의 끝부분이 바깥쪽으로 당겨지도록 이렇게 매듭 지어주세요. 각각 반대편 실에 매듭을 지어줬고요. 그 다음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가운데로 모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실을 짧게 잘라줄 건데 램스울은 약하기 때문에 매듭 지을 때 너무 강하게 당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두 개의 실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매듭 지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부분이 첫 단을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단을 쌓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A를 준비해 주시고요. 바늘은 7호를 사용해 줄게요. 실을 잡은 상태에서 바늘로 실을 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바늘 끝에 실을 걸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로 빼줄게요.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 119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사슬을 만든 뒤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윗면에서 봤을 때 사슬이 있고, 그 다음 뒤집어 보면 코에 코산이 보이는데요. 사슬 뒷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코산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줄게요. 바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윗면이 사슬, 이렇게 반대면에 코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걸어주시면 돼요. 코산 부분에 표시해주는 이유는 1단을 여기 코산 부분에 코를 잡아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코를 코산 부분에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슬에 코산에 표시해주었고요. 이제 나머지 118개의 사슬을 만들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런 식으로 총 119개의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19개의 사슬을 만든 상태고요. 바늘을 6호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산 부분에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빼뜨기를 하기 전에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잘 펴서 첫 번째 코산 부분에서 잡아줄게요. 여기 첫 번째 코산 부분에 꼬이지 않도록 잡아준 다음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하면서 만들어진 사슬 아랫부분에 있는 코산이 120번째 코산이 됩니다. 처음에 119개의 코산을 만들었고, 지금 만드는 이 빼뜨기 부분 반대면에 생기는 코산을 120번째 코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코산 부분, 첫 번째 코산 부분에 빼뜨기를 하였고요. 방금 만들어진 빼뜨기 아랫부분의 코를 120번째 코인 마지막 코로 표시해 줄게요. 이 부분 반대면으로 돌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첫 번째 코산이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반대면에 있는 이 코산이 120번째 코산입니다. 여기가 119번째 사슬로 만들었던 부분의 코산이고요. 여기는 방금 빼뜨기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코산입니다. 여기가 120번째 코산이고, 이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마지막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이제 빼뜨기해 주었던 첫 번째 코산으로 돌아와서 1단을 다시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이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둥사슬코 하나를 만들어 준 다음에 빼뜨기 해줬던 코산, 첫 번째 코산에 짧은뜨기에서 첫 코를 만들어 줄게요. 1단의 첫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첫코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사슬 전체를 걸어서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방금 첫 코를 만들었던 코산을 포함해서 총 120개의 코산이 있고요. 나머지 119개의 코산에
짧은뜨기에서 1단을 계속 만들어줄게요. 사슬 부분 밑에 코산에 코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간 뻑뻑할 수도 있어요. 바늘을 넣는 게 힘드신 분들은 6호 바늘이 아닌 5호 바늘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5호 바늘을 사용할 때는 손에 힘을 좀더 약하게 줘서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코산에 짧은뜨기로 총 120코를 만들어 줄게요. 나머지 부분을 쭉 반복해서 만들어주고 마지막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119번째 코산이고요. 똑같이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해 두었던 120번째 코산에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줄게요. 마지막 코에 표시해 두었던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여기 코산이 만들어진 이 마지막 부분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사슬이 있어요. 이 마지막 코의 사슬 부분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줄게요. 이 부분은 상의 부분을 만들 때첫 코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1단 처음 시작할 때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 부분에 빼뜨기를 해서 1단을 마무리해 줄 거예요. 1단 부분이 꼬이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1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코 부분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그대로 빼줍니다. 1단이 완성되었고요. 표시해 두었던 120번째 코 사슬 부분은 나중에 상의를 만들 때첫 코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 방향으로는 원피스의 하의 부분,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원피스의 상의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2단을 시작할게요. 빼뜨기한 부분에서 사슬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기둥사슬코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두 번째 사슬에 첫 코를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한 번을 해줄게요.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나옵니다. 바늘에 세 개의 고리가 걸려 있는데 이 고리 세 개에 한 번에 실을 걸어서 빼줄게요. 이렇게 긴뜨기로 두 번째 코를 만들어 주었고요. 같은 자리에 코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코 진행할게요.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옵니다. 바늘에 걸려있는 세 개의 고리 한 번에 빼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한번더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한코 건너뛰고, 한코 건너뛰고. 계속 코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한코 건너뛰고,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한코 건너뛰고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첫 번째 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를 총 6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코가 남아 있고요. 한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이렇게 60번을 반복해 주시면 마지막에 한 코가 남게 돼요. 여기가 마지막 코고요.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기둥사슬 코, 여기는 첫 코. 여기 첫 코에 빼뜨기해서 2단을 마무리해 줄게요. 바늘을 넣고 걸려있는 단수링은 빼줄게요. 그리고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이제 3단을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두 코 늘려뜨기, 두 코 늘려뜨기가 있고요. 이 V자 모양 두 코 늘려뜨기 사이에 건너뛰었던 이 부분의 겹뜨기로 3단 첫 코를 시작해 줄 거예요. 먼저 코가 마지막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빼뜨기로 앞쪽으로 한번더 이동할게요. 이 부분에 빼뜨기에서 코를 이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방금 이동시켰던 여기 빼뜨기 했던 구멍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을 표시해주는 이유는 다음 단에서 이 부분에 코를 만들어줄 건데 여러 겹이 겹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건너뛰었던 1단의 코,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겹뜨기로 짧은뜨기. 그 다음 기둥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첫 코를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사슬 한 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오는 코도 여기 두코 늘려뜨기 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겹뜨기 해줄 거예요. 두코 늘려뜨기 다음에 비어져 있는 이 부분에 겹뜨기로 겹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아서 건너뛰었던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바늘에 세 개의 실이 걸려 있고요. 한 번에 실을 걸어 빼주시면 겹 긴뜨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실을 감아서 건너뛰었던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온 다음에 한 번에 빼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같은 방법으로 겹 긴뜨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 포함 6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쭉 둘러서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마지막 코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코를 남겨 두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겹긴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단에서 사용되는 코고요. 여기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3단을 마무리해 줄게요. 3단이 완성되었고요. 방금 빼뜨기 했던 구멍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단에 마지막 코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겹이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 이 구멍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전체 걸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4단 시작해 볼게요. 4단은 2단과 마찬가지로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줄 거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겹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코 늘려뜨기 해준 부분에 앞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코를 넣어 주시면 돼요. 뒷코 부분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코를 넣기 힘들기 때문에 앞코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코를 넣어서 겹뜨기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첫 코를 짧은뜨기 해줍니다. 겹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사슬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 사슬에 첫 코를 표시해줄게요. 그 다음 같은 자리에 겹 긴뜨기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다음 코를 만들어 볼게요. 2단에 두 코 늘려뜨기 부분에 앞코 부분 여기에 겹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 마찬가지로 겹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그 다음 단도 겹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첫 번째 부분 포와 마찬가지로 60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모양은 이렇게 완성되고요. 두 코 늘려뜨기 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겹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둘러서 반복해 줄 거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두 코가 남아있고요. 겹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그리고 여기 표시해 두었던 이 부분에 마지막 두 코 늘려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구멍 부분을 잘 확인해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바늘을 넣어 줄게요. 이 부분을 할 때는 얇은 바늘을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와서 한 번에 빼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해 두었던 4단의 첫 코에 빼뜨기해서 4단을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4단까지 완성되었어요. 표시해 두었던 단수링 빼주시고요. 5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를 넣는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겹뜨기로 겹 긴뜨기 한 부분, 이 부분에 코를 넣어서 다시 한번 겹 긴뜨기 해줄 거예요. 코 위치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한칸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빼뜨기 한 위치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줄 거예요. 빼뜨기 하기 위해 바늘을 넣었던 구멍 부분에 똑같이 단수링 넣어서 표시해 줍니다. 전전단 겹 긴뜨기 부분 코에 바늘을 넣고 겹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다음 기둥사슬 하나. 이 부분에 첫코 표시해 줄게요. 여긴 마지막 코를 넣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 진행해 줄게요. 다음 겹뜨기 부분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겹 긴뜨기 해줍니다. 바늘을 넣을 때는 위쪽 사슬 두 가닥만 걸리도록 해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대로 겹 긴뜨기 해주시고요. 그다음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다음 코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사슬 두 가닥 사이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겹 긴뜨기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첫코 포함해서 총 60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겹 긴뜨기가 하나 있는 부분에는 다시 한번 겹 긴뜨기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겹 긴뜨기 두코 늘려뜨기 부분에는 겹 긴뜨기 두코 늘려뜨기로 겹쳐서 해주시면 돼요. 바늘을 넣을 때는 이렇게 위에 사슬 두 가닥만 걸리도록 바늘을 넣고 그대로 겹 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바늘을 넣고 겹 긴뜨기 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었고요. 나머지 부분 반복해서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표시해 두었던 이 부분의 마지막 코를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코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 두었고요. 단수링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보여요. 이 부분에 바늘을 넣고 겹긴뜨기를 한번 해줄게요. 구멍의 위치를 미리 표시해 둔 다음에 같은 위치에 넣어줘야 나중에 모양이 완성되었을 때 틀어지지 않고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5단까지 모두 완성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걸려있던 단수링 빼준 다음에 방금 여기 빼뜨기 했던 이 구멍 전체 걸어서 표시해 줄게요. 이 부분이 다음 단의 마지막 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구멍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때 미리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6단 시작해 줄 거고요. 전전단인 4단 위에 겹뜨기, 긴 겹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줄 거예요. 먼저 첫 코는 겹 짧은뜨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만든 사슬에 첫코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겹 긴뜨기 한번더 해줄게요. 진행하는 방법은 4단이랑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겹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이렇게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지그재그로 번갈아 가면서 단을 쌓아 올리면 되고요. 반복해서 11단까지 만들어 준 다음에 12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1단 마지막 코 남았고요. 여기 표시해 두었던 이 부분에 바늘을 넣고 마지막 겹 긴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11단 표시해 두었던 첫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줄 거고요. 11단에 표시해 두었던 첫코 단수링 빼주시고요. 이 부분은 다음 단에서 겹뜨기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단까지 완성된 모습 보시면 여기는 1단, 그리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그리고 11단입니다.
짝수단은 두코 늘려뜨기 됐고, 홀수단은 이렇게 겹뜨기 한 번씩 되어 있어요. 총 5번에 두코 늘려뜨기 단이 있고요. 이 색상 A로 만든 마지막 단도 두코 늘려뜨기에서 두코 늘려뜨기 단이 총 6단이 되도록 할게요. 첫 코는 겹 짧은뜨기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사슬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방금 만든 사슬 부분에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겹 긴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두코 늘려뜨기 완성되었고, 다음 코 부분에 겹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그 다음 코에 겹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이전에 했던 방법이랑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총 60번 반복해 줄게요. 쭉 둘러서 만들어 준 다음에 마지막 코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수링으로 표시된 곳에서 마지막 코 완성해 줄게요. 마지막 겹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표시해 두었던 첫 코에 빼뜨기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실을 가위로 잘라준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 당겨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실을 돗바늘에 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코를 표시해 두었는데 이첫 코와 같은 모양으로 한번더 위쪽으로 마무리해 줄 거예요. 첫코 앞에 있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데 실이 이렇게 고리 3개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이 고리 3개에 한 번에 바늘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첫 번째 코가 나오고 있는 이 구멍 부분에 바늘을 넣고 뒤쪽에서 당겨서 빼줄게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방금 있던 첫코 윗부분에 같은 모양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뒤집어서 마무리해 줄 건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무늬 중에 약간 더 도톰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단마다 마무리되었던 부분인데 이 도톰했던 이 부분에 남은 실을 쭉 넣어서 계속 빼줄게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바늘 넣어서 빼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했던 첫 번째 코에 남은 실도 안쪽으로 좀더 옮겨주세요. 두 개의 실을 만나게 한 다음에 세네 번 정도 매듭을 짓고 짧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실까지 마무리되었고요. 다시 한번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가 거의 티가 나지는 않는데 여기 첫 번째 코 기준으로 사선으로 보시면 무늬 중에 조금 더 도톰한 무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운데 연결 지점이고요. 여기서 첫 코를 시작하게 되면 무늬가 진행될수록 사선이 이렇게 옆선으로 옮겨지게 돼요. 가운데 연결 부분이 사선이기 때문에 이 사선 부분을 스트라이프 무늬를 진행할 때마다 가운데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된 첫 번째 코에서 오른쪽으로 10코를 건너뛴 다음에 표시해 줄게요.
10코를 건너뛴 위치에서 첫 코를 시작해 줄 거예요. 색상 A로 만들어진 1단부터 12단까지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이 짧은뜨기로 만들어진 1단 부분이고요. 2, 3, 4, 5, 6, 7, 8, 9, 10, 11, 12. 마지막 단은 항상 이렇게 두코 늘려뜨기로 마무리되면 됩니다. 이제 13단을 시작해 볼 건데요. 13단에서는 총 20코를 늘려줄 거예요. 코를 늘린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에서 두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섯 번째 코에서 항상 두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총 20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얇은 스트라이프 부분은 이렇게 메인 바탕색으로 사용해 줄 거고요. 실을 잡은 다음에 만들어 두었던 12단을 올려줍니다. 6호 바늘을 사용해 줄 거고요. 실을 감은 다음에 표시해 둔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 실을 걸어 나옵니다. 바늘에 고리 두 개가 걸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고리 두 개로 한 번에 빼내 주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사슬을 만들어서 기둥사슬코를 두개 만들어줍니다. 한길긴뜨기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기둥사슬코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사슬코 두 개를 만들고, 이첫 번째 코에 해당하는 마지막 사슬은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돗바늘로 만들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에서 두 번째 코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두 번째 코에 돗바늘 걸어서 두 번째 코를 표시해 줄게요. 두 코가 진행되었고요. 이제 세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코, 한길긴뜨기, 다섯 번째 코, 한길긴뜨기. 여섯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줄게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번 해서 코를 늘려줍니다. 다음 여섯 코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서는 한길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코에 이렇게 두코 늘려뜨기 해줬고요. 이렇게 여섯 개 간격으로 두코 늘려뜨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에서 두코 늘려뜨기. 마찬가지로 여섯 코 진행해 줄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12단이 총 120코였는데, 120코에서 6코 간격으로 총 20코를 늘려줬기 때문에 13단을 모두 완성하게 되면 140코가 됩니다. 마지막 6코도 마찬가지로 6번째 코에서 한길긴뜨기로 2코 늘려뜨기 해서 마무리해 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완성하였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돗바늘로 해줄 거고요.
남아있는 실을 잘라주시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빼줍니다. 돗바늘에 실을 연결하고 처음에 만들지 않았던 첫 번째 코를 여기 기둥사슬코 두 개 위에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기둥사슬코 두 개가 있고 표시한 두 번째 코입니다. 이 표시했던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주세요. 이렇게 바늘을 넣고 쭉 빼준 다음에 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고리 두 개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쭉 빼주시면 코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공간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 기둥사슬코에 해당하는 뒷부분에 코산에 이제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서 바늘을 빼주시면 이 부분이 코산입니다. 좀 더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앞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두 번째 기둥사슬코 사슬 두 개를 걸어서 바늘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보면 코산이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늘을 쭉 당겨 빼주세요. 처음에 만들지 않았던 첫 번째 코가 방금 돗바늘로 마무리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단수링 옮겨서 표시해 줄게요. 이제 남은 실을 정리해 줄게요. 실은 아래쪽으로 적당한 곳으로 빼준 다음에 두 개의 실을 두세 번 묶어서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13단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진행 방향대로 14단부터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표시해둔 첫 번째 코에서 시작할게요. 14단부터 24단까지는 색상 B로 만들어줄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단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색상 B 준비해 주시고요. 실을 잡은 상태에서 13단까지 만들어진 걸 올려주세요. 표시해둔 첫 번째 코에서 시작할게요.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다시 실을 걸어서 빼줍니다. 바늘에 걸린 고리 두 개로 한 번에 실을 걸어 빼줘서 첫 번째 사슬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더 만들어준 다음에 이 부분에 첫 코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같은 자리에 긴뜨기로 한 번 더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색상 A의 2단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줄게요. 다시 한번 한 코 건너뛰고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한 코 건너뛰고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두 코 늘려뜨기 다음에 이렇게 건너뛴 코는 다음 단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의 코를 잡아서 겹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긴 겹뜨기를 해주는 코입니다. 계속해서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첫 코 포함
총 70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세 코가 남아 있고요.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 하나가 남게 돼요. 이 상태에서 표시해 둔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줄게요. 다음 단은 이 부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빼뜨기로 한칸 앞으로 이동해 줄게요. 지금 빼뜨기 해주는 이 부분은 다음 단에서 마지막 코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 부분에 단수링 넣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15단 진행할게요. 밑에 건너뛴 코에 겹뜨기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첫 코를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사슬 한 개를 더 만들어 주세요. 다음 코에 이번에는 겹 긴뜨기로 한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코도 겹 긴뜨기로 한코 만들고 사슬 하나.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첫 코를 포함해서 총 70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쭉 둘러서 이제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한코 남았고요. 이 부분은 다음 단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앞쪽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코에 겹 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표시해 두었던 15단의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해서 15단을 마무리해 줍니다. 15단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빼뜨기한 부분, 이 부분에 구멍을 표시해 줄 건데, 이 상태로 걸어놔도 되지만, 이렇게 걸어 놓으면 나중에 코를 잡을 때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 뒤에서 다시 한번 구멍을 통과시켜서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코 늘려뜨기 했던 전전단에 앞코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코를 잡아줄게요. 두 개의 코 중에 여기 뒤쪽 코가 아닌 앞에 보여지는 앞쪽 코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코 사슬은 겹 짧은뜨기로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에 첫코 표시해 줄게요. 같은 자리에 겹 긴뜨기로 한번더 코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 코에 겹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첫코 포함해서 총 70번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색상 B로 진행하는 이 부분도 이전에 진행했던 색상 A 부분이랑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코의 개수만 늘어났을 뿐이고 총 11단 이렇게 두코 늘려뜨기와 한 코를
각각 단마다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23단까지 완성한 후에 마지막 24단 설명해 드릴게요. 23단까지 완성된 모습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색상비로 총 10단이 진행되었고, 11번째 단인 24단을 만들어 줄게요. 24단은 이렇게 겹 긴뜨기로 두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넣고 겹 짧은뜨기로 첫 사슬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한 개를 더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에 첫 코 표시해 줄게요. 같은 자리에 겹 긴뜨기로 한 번 더 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코 겹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계속 겹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첫 코 포함해서 총 70번 반복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쭉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시한 이 부분에 마지막 코를 만들어 줍니다. 단수링을 당겨서 구멍 부분을 잘 확인한 다음에 코를 만들어 주세요. 이 자리에 겹 긴뜨기로 두 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완성해 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돗바늘로 마무리해 줄게요. 실을 잘라준 다음에 코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빼주시고요. 돗바늘에 실 연결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 줄게요. 여기 표시한 첫 번째 코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대로 쭉 빼주시고요. 그 다음 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 고리 3개를 전부 통과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첫 코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뒤쪽에서 당겨 빼줍니다. 첫 코와 같은 모양으로 위쪽에 한번더첫 코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첫 코를 표시해 주고요. 뒤집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단이 시작되고 끝냈던 부분이 약간 더 도톰하게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실을 계속 통과시켜 줄게요. 앞쪽에 남아있는 여유실이랑 같이 묶어서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색상 B 부분 완성했고요. 다음 단은 메인 바탕 색상으로 얇은 스트라이프를 만들 거예요. 연결 부위였던 이렇게 도톰해진 가운데 부분이 중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표시해 두었던 첫 번째 코에서 오른쪽으로 열 코를 옮겨 줄게요. 이 대각선 부분이 가운데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째 코, 이 부분에 단수링을 옮겨서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첫 코를 시작해 줄 거예요. 얇은 스트라이프인 25단에서는 총 10코를 늘려줄게요. 늘려준 코 기준으로 세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렇게 14번째 코에서 도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색상 준비해 주시고요. 실을 잡은 손 위에 만들어 두었던 24단을 올려주세요. 표시해 둔첫 번째 코에서 시작해 줄게요. 실을 감아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실을 걸어 빼줍니다. 바늘에 두 개의 고리가 걸려 있고요. 다시 한번 이 고리 두 개를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주시면 첫 번째 사슬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슬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코는 두 번째 코고 이 부분에 단수링 걸어서 두 번째 코를 표시해 줄게요. 두 코가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코도 한길긴뜨기. 네 번째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번째 코에서 한번더 한길긴뜨기에서 두코 늘려뜨기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번째 코에서 한번더 한길긴뜨기에서 두코 늘려뜨기 해줍니다. 이전 단인 24단이 140코로 끝나기 때문에 14코마다 한 코씩 늘려주면 총 10코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늘려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실을 잘라준 다음에 그대로 돗바늘에 넣어줄게요. 돗바늘로 첫 코를 만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표시해 두었던 두 번째 코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줄게요. 이 부분에 첫 번째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표시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 한길긴뜨기는 이렇게 고리 두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사슬로 만들었던 부분을 두 가닥을 바늘을 통과시켜서 뒤쪽으로 돌려서 봐보면 사슬 뒷부분에 코산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 부분에 실을 쭉 당겨 빼주세요. 그럼 없었던 첫 번째 코가 마무리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코고요. 단수링 옮겨서 첫 번째 코 표시해 줄게요. 뒤집어서 적당한 곳으로 실을 빼준 다음에 남아있는 실이랑 두세 번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해 줄게요. 25단까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